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어 언니 제시.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환골탈태 운동 버전 2를 준비해봤어요. 유산소랑 무산소를 결합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여름은 벌써 다가왔는데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 환골탈태 버전 2 운동 하나로 매일매일 한번 우리 지방들을 다 불살라 버려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워밍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2배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천천히 왼쪽으로 엉덩이 밀면서 사이드 런지 하듯이 앉았다가 발끝톡 찍고 트위스트 할게요. 반복 시작. 찍고 트위스트 할 때 후. 15초 진행할게요. 자, 최대한 엉덩이랑 몸통까지 다 틀어주세요. 골반부터 등, 어깨까지 워밍업 하겠습니다. 마지막. 반대 갈게요. 역시 엉덩이 오른쪽으로 쭉 밀면서 발끝 터치하고 그대로 스윙. 하나. 자,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 있나요? 그렇죠. 골프 치듯이 후. 나이스 샷. 쫙. 한 번 더 할게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면서 양손도 같이 벌려주고 올 때 박수 칠 거예요. 요 동작 30초 시작. 하나, 둘, 셋. 자, 다리는 천천히 뒤꿈치 살짝 들어서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양손 박수. 하나, 후. 자, 손이 가슴 높이까지 있어야 되고요. 하면서 막 손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팔꿈치 펴서 등 펴주시고요. 어깨 긴장하면 안 돼요. 내려주시고 후. 그렇죠. 아, 좋아요.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다리 더 쫙쫙 벌려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후, 그만. 좋아요. 워밍업 끝났어요. 이제 본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점프 갈게요. 자, 다리 어깨 넓이 벌려서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자, 그대로 다리를 모았다가 벌렸다 동작을 세 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오른쪽으로 턴.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세 번. 하나, 둘, 셋, 그 다음 왼쪽 쭉. 요게 하나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둘. 좋아요. 셋, 넷. 자, 이때 최대한 리듬 타면서 해주시고요.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더 빠르게 하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반대. 그렇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동작, 다리 어깨 2배 넓이에서 발끝 살짝 벌리고 무릎 벌리면서 천천히 앉아줄게요. 이때 발끝이랑 무릎 같은 방향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내 발가락, 새끼발가락을 살짝 뗐다가 다시 내려놓는 느낌 해서 체중을 안쪽으로 실어주세요. 자, 엉덩이 무릎보다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기다리세요. 자, 양손에 드럼스틱 딱 들고 칠게요. 시작. 후, 30초 가겠습니다. 자, 이때 엉덩이도 바운스 하듯이 위아래 위아래. 그렇죠. 좋아요. 어, 잘하시는데요. 드럼 좀 치셨어요. 근데 내려가셔야 돼요. 좀 더. 그렇죠. 좋아요. 자, 이때 하면서 내 무릎이랑 발끝이 같은 방향 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좀 쉽다 하시는 분은 좀 더 격렬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후. 그렇죠. 느려졌어요. 느려졌어요. 그렇지. 자, 2, 1, 그만. 후. 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동작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리를 조금 더 좁게 해서 허벅지 바깥 안쪽 엉덩이까지 좀 자극해 볼게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앉습니다. 스쿼트. 이 동작. 자, 그리고 살짝 일어났다가 반대쪽. 반대쪽. 반복 시작. 자, 이때 중요한 건 골반이 좌우로 휘청거리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바운스, 바운스. 뒤꿈치 들어주면서 종아리 라인까지 잡아주시고요. 엉덩이는 살짝 세워서 엉덩이 자극 좀 더 느낄게요. 후. 앉는 깊이는 최대한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깊게, 깊게, 깊게 앉아주셔야 돼요. 자, 5초 남았어요. 후. 2. 그만. 후.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스 런지. 자, 손을 골반 위에 얹어주시고요. 그대로 한쪽 다리 뒤로 밀었다가 앉아주세요. 일어나면서 무릎 키. 다시 빼서 앉았다가 키. 반복 시작. 올릴 때 후 하나. 좋아요. 자, 이거 할 때 중심 안 잡히시면은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고요. 할 수 있다면 무릎 최대한 위로 올려주세요. 잘하고 계시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체중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다리 쪽에 뒤꿈치에 체중 실어주실 거예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반대 갈게요. 준비 시작. 자, 중심 잡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서, 그렇죠, 올릴 때 중요한 거 서 있는 다리가 무릎이 구부려지시면 안 되고 쫙 펴주셔야 돼요. 무릎 딱 올릴 때 가슴 펴고 아랫배도 당겨주시고, 그렇죠, 앞에 있는 다리에 뒤꿈치에 체중 실어주면서 뒤꿈치에 체중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 양손 어깨 넓이에서 양쪽 다리 뒤로 뻗을 건데요. 이 동작 할 때 손목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은 옆에 있는 제시 언니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어깨 귀엽게 벌어지게 해서 겨드랑이에 힘, 그리고 무릎 딱 펴주시고요. 자, 아랫배 당겨주는 힘 주시고 무릎 천천히 바닥 댔다가 무릎 펼게요. 후, 반복합니다. 무릎 살짝. 이 동작의 포인트는 복부에 있는 코어의 힘 계속 유지하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는 거고요. 팔, 뻗고 있는 팔뚝과 가슴, 어깨 근육에 계속 긴장감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돼요. 상체 앞으로 체중 실어주시고요. 후. 힘드신 분은 제시 언니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무릎 펼 때 후, 무릎 펼 때 그만. 후, 잘하셨어요.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상체 앉아주시고요. 우리 점프했던 거 있죠? 그 동작부터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자, 스피드 조금 더 올려볼까요? 후, 후, 후. 좋아요. 아,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 뛰는 사람이었다니. 하나, 둘, 집중해 주시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요. 하나, 둘, 셋.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둘, 마지막. 그렇죠. 자, 그 다음. 다리 어깨 두 배 넓이, 발끝 벌려서 그대로 무릎도 벌리면서 앉아주시고요. 엉덩이 무릎 높이 잊지 마시고요. 엉덩이 살짝 조여주는 긴장감 주고 드럼스틱 시작. 그리고 엉덩이도 바운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왜 저를 보시는 거죠? 아, 난타 같아요. 좋아요. 자, 좀 쉽다 하시는 분은 뒤꿈치 살짝 들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팔의 속도 놓치지 않게. 그렇죠. 조금 더 신나게. 손목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같이. 그만. 이번엔 다리 좁게 해서. 자, 왼쪽 발 뒤꿈치 들고 준비. 양손 모아서 앉아줄게요. 번갈아 가면서 시작. 중요한 키포인트. 엉덩이 바운스. 엉덩이가 최대한 무릎 높이와 가까워지게끔 깊게 앉아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많이 앉았을 때 등이 굽어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앉아주세요. 엉덩이 늘려준다는 느낌. 쭉, 쭉, 쭉. 네, 조금 더 내려가시면 돼요. 네, 그렇죠. 여기서 강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업다운, 업다운. 좋아요, 그만. 다음 동작. 자, 손을 골반에 두어주시고 준비 시작. 앉았다가 킥. 앉았다가 킥. 중요한 건 뒤로 가는 다리에 체중 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다리에 체중을 최대한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이 안 닿을 정도로 거의. 펴는 다리에 엉덩이 힘 딱 주시면서 최대한 무릎을 펴주세요.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점프! 마지막! 자, 반대 갈게요. 준비, 시작! 앞에 있는 다리 체중, 앞에 있는 다리 체중, 발가락이 바닥을 야무지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쉬우신 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어날 때 점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만 유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릎 올릴 때 무릎 최대한 쭉 펴서 올릴 때 후 후 마지막 아 잘하셨어요. 후 자 그대로 엎드립니다. 자 귀 어깨는 가까워지나요? 네 멀어지게 해서 겨드랑이 긴장 아랫배 긴장 그대로 시작. 손목이 아프시거나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제시 언니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저 동작도 충분히 몸통, 옆구리 자극을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견고하게 내 몸 유지해 주시면서 동작 반복합니다. 아랫배 당겨주는 긴장감! 상체 뒤로 빠지면 안 되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그만! 후! 쿨다운 할게요. 자,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왼쪽 다리 뒤로 해서 그대로 엉덩이 힘, 골반 밀어줍니다. 골반 앞쪽 스트레칭. 그대로 같은 방향 손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반대쪽 손도 천천히 올려서 시선 천장 볼게요. 심호흡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반대쪽 갈게요. 뒤에 있는 쪽 엉덩이 힘주면서 골반 밀어줍니다. 같은 방향 손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고요. 손도 따라가면서 반대쪽 손도 올라갈게요. 깊은 호흡합니다. 천천히 손 내리면서 돌아올게요. 그대로 정면 보시면서 오른쪽 다리 위로 왼쪽 다리 아래로 내려서 무릎과 발끝 겹쳐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배꼽 앞으로 밀면서 상체 숙여줄게요. 위에 있는 다리 쪽 엉덩이 스트레칭 느껴주시면 되고요. 15초 천천히 머리부터 가슴 펴줍니다. 반대쪽 갈게요. 계속 긴장했던 엉덩이 천천히 풀어줍니다. 가슴 펴고 배꼽, 허벅지 위에 천천히 얹어줍니다. 위에 있는 다리 쪽에 엉덩이 당기는 느낌 느끼시면서 호흡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가슴 펴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힘들어요! 그래도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환골탈태 1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큰 근육, 대근육 위주로 운동 많이 했으니까 이 근육들 잘 풀어줄 수 있는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운동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운동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다노TV와 함께 내 몸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봐요. 안녕! 안녕!